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제가 오늘은 링크리카라 카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파이백이 있어야지 더 편리하더라고요. 파이백이 있어야지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요. 하고 파이백이 없을 경우 비니봉지나 아니면 클립으로 이렇게 이거를 찝어주면 편리하겠죠? 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 몇 칸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우동 티켓을 교환한 거나 아니면 그거는 테어 엑스서리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에 한거 같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제가 제 동생 연수와 우정 티켓을 교환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정 티켓을 교환한 게 여기 있다. 네, 교환했습니다. 네, 하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칸칸이 네, 하고 뭐 우정 티켓이나 헤어 액세서리, 해피해피 아이템은 여기다가 당당 곳에 이런 조그만 가방에다가 보관해둬도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뒤죽박죽 놓지 말고 헤어 액세서리나 헤어 액세서리끼리 하고 우정 티켓끼리 하고 해피해피 아이템은 해피해피 아이템끼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카. 네, 다른 사람이랑 교환을 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우정 티켓을 모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카. 이게 미카예요. 하고 이건 누구랑 우정 티켓을 교환했는데 이름이 이거 여기 0000이라고 써 있어서 이름을 그때 그냥 이렇게 쓴것 같고요. 하고 레오나가 있으면 도로시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짜잔, 도로시도 있어요. 레오나랑 도로시는 짱둥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레오나랑 도로시 중에서 저는 레오나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파루루도 예쁘죠, 여러분. 하고 연수잖아요. 그래서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에 나오는 연수가 한 거예요. 이건 연수는 어떤 아이돌이냐면요, 고참 연습생이에요. 어쩔 때만 해가지고 많이는 교환을 못했어요. 하고 제 친구랑 바꾼 거예요. 얘는 주목받는 아이돌이에요. 되게 높아요, 저보다. 하고 미래. 이거는 제가 산 거예요, 여러분. 소피. 라라. 이건 제가 산 거래 가지고 게임에는 안 나와요. 하고 종이로 돼 있어요. 하고 이건 해피해피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헤어 액세서리랑 우정 티켓 가운데다가 놔요, 저는.
하고 헤어 엑소사이도 헤어 엑소사이는 세 번만 꼽았어요. 파라다이스 챌린지에서 저는 파라다이스 왕관을 한개 얻었었어요. 여기 파라다이스 헤어 액세서리. 제가 파라다이스 코디 헤어 액세서리가 되게 많거든요. 파라다이스 스타 헤어 액세서리. 레오나랑 도로시 이거 하고 하죠. 보면 이게 뭐지? 이걸로 하잖아요, 여러분. 도로시랑 레오나. 프리즘스톤 샤이니 네온 헤어 액세서리. 하고 이것도 파라다이스 리본 헤어 액세서리. 하고 아 이거 소개해드렸다. 하고 파라다이스 티아라. 저는 티아라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티아라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반짝반짝거리지만 예쁜 왕관이잖아요. 네. 하고 여기 코스믹 안테레스 헤어 액세서리. 이것도 제가 샀어요. 코디가 이거 있거든요. 코디랑 같이 나와요. 해피해피 아이템이랑 아까 전에 곰 봤죠? 그게 해피해피 아이템 중에 한 개예요. 저 해피해피 아이템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위시 리본 아이돌 헤어 액세서리. 네. 그러면 위시 리본 헤어 액세서리 아이돌 헤어 액세서리를 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헤어 액세서리 리랑 맞는 뭐 드레스랑 신발입니다. 하고 코스믹 안테리스 헤어 액세서리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편리하게 빨리 찾을 수도 있고, 하고, 헤어 액세서리끼리는 헤어 액세서리끼리, 모자 티켓은 모자 티켓끼리, 해피해피 아이템은 해피해피 아이템끼리, 이렇게 막 따로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정 티켓, 여기까지가 해피해피 아이템, 여기까지가 헤어 액세서리.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훨씬 찾기도 편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프리파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오늘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설명과 프리파라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